최근 소비자 먹거리를 생산하는 업체들을 둘러싼 소식이 많습니다. 갑작스러운 영업 종료를 결정한 푸르밀도 그 중에 하나죠. 이 영업 종료로 우유를 직접 납품하던 낙농가는 오갈 데가 없어졌습니다. 다른 유업체라도 우유를 팔아야 하는데 푸르밀 낙농가 근처에 집유 공장을 갖고 있는 동원 F&B가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르지만 이마저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네, 푸르밀에 납품하던 우유 상당한 양이 일단은 버려지게 생겼다고요? 네, 푸르밀이 구입하는 원유는 하루에 약 110톤에 달합니다. 푸르밀은 낙농진흥회를 통해 하루에 약 88톤을 직접 납입 계약을 한 직송 농가 25곳에서 약 22톤의 우유를 받아왔습니다. 푸르밀 영업 종료로 낙농진흥회나 직송 농가 모두 수요처를 잃어버렸는데요. 직송 농가만 보자면 한 달에 약 700톤의 우유가 갈 곳을 잃은 겁니다. 생산량을 줄이거나 다른 거래처를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낙농가가 우유를 팔 수 있는 다른 방안은 없는 겁니까? 다른 유업체에 우유를 팔아야 하는데 유업계에선 동원 F&B가 유일한 거래선으로 떠오릅니다. 푸르밀 직송 농가는 전북 임실에 위치해 있는데요. 낙농진흥회 관계자는 유제품 생산을 위해 낙농가로부터 생산된 원유를 수집하기 위해선 낙농가 근처에 공장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남 나주와 전북 곡창에도 다른 유업체의 공장이 있지만 전북 임실 낙농가 입장에선 가장 가까운 정읍에 공장을 갖고 있는 동원 F&B가 유일한 방안이 될 수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만약 푸르밀 낙농가가 동원 F&B에 납품을 하고 싶다면 동원 기존 농가들의 영업권을 사야 하는데 매물이 없고 동원 F&B도 현재로선 추가 생산의 여력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